네,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항일의병 운동의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위정 척사의 연속 선상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60년대, 우리 70년대, 80년대 가까이 위정 척사의 움직임 속에서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상소문 따위가 아닌, 이제는 칼을 들고 나서는 의병의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의병. 이제 양반 유생들이 이제 드디어 칼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을미사병과 단발령이라는 이런 배경 아래 드디어 유생들이 주도해서 드디어 유생들 주도로 여기서 이제 을미병 때는요, 의병장은 오직 유생들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때는 아직 평민 의병장이 나오기 전입니다. 사실상 뭐 을미사병이라든가 단발령은 뭐 평민들이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들고 일어나야 하나의 뭐 명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명분이 될수 없기 때문에 양반 유생층들이 주로 이제 이 의병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거기에 이제 근데 사실 뭐 농민들이라든가 뭐 동학 농민군 잔여 세력들 당연히 뭐 가담할 수는 있겠지만 의병장은 오직 양반 유생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전개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진 해산됐죠. 왜? 왕이 단발령 안 하겠다고. 자, 아관파천 하셨죠.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나타났는데 이때 이제 왕께서 아관파천 하셨거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다음에 내가 을미개혁을 중단하겠다 하면서 단발령을 철회하십니다. 단발령을 철회했고요. 고종이 이제는 니뭐 단발령 철회할게요. 그리고 을미사변 이건 내 부인이 죽은 건데 내가 가장 슬픈 사람이야. 너희들은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해산을 권고합니다. 권고 해산이에요. 고종의 권고 해산으로 결국은 을미의병은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반 세력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활빈당들이 이후에 요 잔여들이 활빈당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자네들 집에 갈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활빈당을 만들어 갖고 이들은 또 따로 농민들 중도로 해서 다시 활동을 개시했다. 이들은 나중에 어디에 가담하냐면요, 요 을사의병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후에 을사의병에 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빈당은 여기 동학농민 자네들이 을미의병 이후에 만들었던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농민들이 만든 조직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이제 을미의병 때 활동했던 그 의병들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제천에서 일어났다가 충주성을 장악하기도 했었습니다. 충주성을 장악하게 됐던 인물이 유인석. 이소훈 같은 경우는 이제 춘천에 있던 유생이었어요. 각각 따로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딱그 경문을 딱 보니까 그 경문의 내용이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우리가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의병장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났던 게 을사늑약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의병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 을사의병은 뭐 때문에 이제는 나라가 뺏겼거든요. 이때 이 을미사병과 단발령은 사실 농민들이 어떤 의병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이 안 되지만 나라 뺏긴 건 양반이고 평민이고 할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유생층들이 주도해갖고 의병장을 주도해갖고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이때는 누구도 등장한다? 평민 의병장들도 드러나는 거죠. 나라 뺏기는 건 양반 평민 가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민 의병장도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 민중도 여기 가세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여기서 평민 의병장의 등장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 대표적인 유생층 관료, 유생층 의병장은 최익현이라든가 민종식 같은 분들이 있는데 요 최익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익현. 요 최익현 같은 경우는 전북 뭐 순창이라든가 아니면 태인 이라고 하는 전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라도에서 이제 경문을 돌리고 유생들을 이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요 신돌석은요, 강원도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태백산 호랑이. 이분의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에요. 강원도 동해안 쪽을 근거지로 뭐 평해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있는 영덕 쪽에 있는 평해 뭐 영해 뭐 이런 울진 요쪽에서 이제 일어났던 의병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민 의병장이었습니다. 신돌서 태백산 호랑장이 아니고 호랑이가 되겠죠. 별칭이 그랬습니다. 신돌서 아마도 이름이 이건 돌돌자에다가 돌석자 그렇죠. 아마 돌돌이라고 불렸던 아마 평민이 아니었는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외에 또한 번의 의병이 발생했으니 그 의병은 무엇이었다? 정미의병이 되겠네요. 정미의병. 정미의병 때는 다시 일어난 이유가 뭐냐? 다시 일어난 이유가 고종의 강제 퇴위예요. 고종의 강제 퇴위. 고종의 강제 퇴위.
고종이 강제 퇴위, 그 다음에 군대 해산, 군대 해산. 이때 고종이 강제 퇴위 당했던 배경은 이 위에 이제 이따가 우리가 국권 피탈을 배울 텐데요. 1905년도에, 1905년 11월이죠. 11월 달에 우리가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을사늑약. 뭐 일본은 우리를 보호해준다라는 명분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지만 우린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자, 을사늑약 이후에 고종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계속 호소합니다. 첫 번째가 뭐 이제 각종 뭐 상소문들도 있었지만 고종께서는 뭐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다가 친서를 발표하면서 이거는 무효다라고 선포를 했었고요. 또 나중에 미국을 건너갔다 왔었던 헐버트가 소식을 알고 알아갖고 온 거죠. 뭐 이 1907년도 그러니까 1907년도쯤에 저쪽 어디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동네에서 만국 평화회가 있으니까 그때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뭘 하라고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라고.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라고 이제 건의를 했고요. 결국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헤이그 지역에다가 만국 평화회의 특별 특사를 파견하게 됐던 겁니다. 특사를 파견하게 되자 일본이 이때 그 당시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했고 그럼에도 회의장 밖에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 조약의 부당함을 계속 호소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일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알게 된 거고 결국은 너희들은 말이야 을사늑약에서 을사늑약의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했거든요. 우리 외교권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당신은 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늑약 조약의 내용을 어겼다 라는 명분으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려요. 그리고는 강제 퇴위시킨 다음에 누가 즉위하냐면 고종이 퇴위당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 아들이었던 순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순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요 순종 즉위 때 순종이 새롭게 즉위했으니까 순종이라는 왕이 새롭게 즉위했으니까 다시 한번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 이름이 한일 신협약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한일 신협약에서 한일 신협약에서 뭐 내용이 뭐냐 당시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요.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통감의 권한이 어떻게 강화되는데요? 통감이 도대체 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통감은 어떤 사람을 통감이라고 하냐면 요 을사늑약에서 이 외교권을 관장하던 요 세력이 이 인물이 요게 이 관직이 바로 통감이에요. 통감. 그러니까 통감 부를 설치하거든요. 이후에 요 외교권을 관장하게 통감 부를 설치하는데 사실상 통감부는 외교권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 뭐도 관장하냐면 사실상 내정을 간섭하는 핵심 기구가 바로 통감부가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일대 통감부로 부임했던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됐던데 요때 이제 통감의 권한이 이때 확대가 됩니다. 어떤 확대가 되냐?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냐? 근데 당시에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감이 지정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통감이 인사권을 완전히 가져가는 거죠. 사실상 우리 차관분들, 차관,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관리들을 다 일본인으로 채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 당시에 대한제국의 정규군대를 해산시켜줘. 정규군대를 해산시켰던 거예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두 가지 이유예요. 결국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했다.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순종이 지금하면서 새롭게 협약을 또 맺었는데 거기에서 부속 조약으로 맺었던 게 군대 해산이죠. 여기 이제 해산된 군인들. 자, 여기 고종이 강제 퇴위 당과 해산된 군인들이 결국은 의병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와 함께 이 군대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에 정미 의병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정미 의병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요 내용을 좀 체크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국권 피탈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으로 자, 이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이제 의병의 전투력이 어떻게 됐을까? 상승했겠죠. 그래서 의병 전쟁화가 발생합니다. 의병 전쟁화가 의병 투쟁에서 이제 의병 전쟁화로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뭐 한 거야? 13도 창의군. 자, 상의군을 결성해서 요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한 거지. 이렇게 군대를 형성한 거지.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 발생했던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집결한다? 저기는 양주 지역. 양주가 어딘데요? 서울 밖에 있는 외곽 지역이었죠. 지금 남양주 지역. 그쪽으로 양주 지역으로 집결해서 이제 우리가 서울로 들어가자! 라고 의병들이 이제 모이기로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서울 진공작전은 어떻게 됐다?
실패하고 말았다.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 정밀병을 이끌었던 분이 누구냐면 총대장의 이인영, 그 다음에 군사장, 군사장인데 요 허위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허위. 이인영 같은 거 허위가 있는데 총대장이고 군사장이에요. 부대장. 근데 이인영이 갑자기 부친상을 당한 거죠. 이인영의 부친상. 그러면서 나라는 이름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내가 아버지를 지금 이제 이 상내, 상, 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 난 평생의 불효자다 하시면서 요 총대장직을 버리고 낙향을 하십니다. 아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양반 유생들의 어떤 하나의 한계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허위가 이끌고는 뭐 한 거야?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허위는 정미의병 때 13두 창의군을 끌고 총대장이 사퇴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의병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서울 진공작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조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정미의병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제법상 각 영사관에다가 우리도 이 일본 내에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일어난 소요사태다. 우리는 지금 독립, 소요사태가 아니라 독립운동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를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달라! 라고 각국 영사관에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일본은 다 뭐 각국 세계 각국들 열강들하고 다 이미 벌써 동맹관계를 맺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받아들여질 리가 없겠죠. 어쨌든 교전단체로 우리도 승인해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 둡시다. 알겠죠?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의 이유는 아까 봤지만 이런 총대장이 결국 이런 양반유생의 한계점 양반유생들의 한계점인 이런 어떤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평민의병자들이 등장했잖아요. 이때부터. 이때도 평민의병자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이때 평민의병장들이 어디에? 13도 창의군에 가담을 못해요. 평민의병장들이 13도 창의군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창의군이 배제가 된다.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양반유생장들의 역시 한계가 또 드러나는 건데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말이야 내 밑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우리 밑에 들어와서 내가 활동하는 거 같이 싸우는 거 내가 허용해 주겠는데 같은 의병장으로서는 너희들하고 같이 내가 의병장으로서 내가 활동할 수 없다 이거지. 이미 벌써 이때쯤엔요 우리가 을미개 갑오 을미개혁 갑오개혁으로 이제 이미 벌써 신분제가 폐지됐어요. 신분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양반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평민의병장들을 같은 급에서 같은 레벨에서 너희들과 함께 싸울 수 없다. 아 차라리 의병장을 버리고 내 밑에 들어와서 싸워라.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야? 시험 창의군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여기 있었던 신돌섭도 있었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볼 텐데 홍범도 같은 인물들도 여기 있었습니다. 홍범도. 같은 요런 인물들 요런 어떤 평민의병장들이 어디에 13도 창의군에서 배제가 됐다라는 거 요런 것들이 하나의 또 하나의 여기에 폐제 패배의 또 하나의 원인이었지 않은가라고 보는 거죠. 알겠죠? 요렇게 의병계 활동들 각각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요거 시기순으로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의병은 정미의병이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전개가 되었었고요. 일본군 주력부대는 계속해서 호남 지역에서 의병을 계속 막아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특히 의병이 많이 일어났던 배경은 뭘까요? 가장 호남이 우리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의 어떤 그 경제 침투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호남 지역이죠. 가장 많이 일본이 경제 침투 과정에서 쌀을 이제 뺏어갔던 지역이 바로 호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기서 두드러지게 의병 활동이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의병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자 일본은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합시다. 1909년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벌여요. 남한 대토벌 작전.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이거는 뭐 우리 대청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이 우리 의병을 다 잡겠다고 말 그대로 이제 옆에서 옆에까지 끝에서 끝에까지 빗자루 쓸어 내려가듯이 이렇게 우리를 의병들을 살짝 완전히 탄압했던 그런 어떤 작전이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 되겠고요. 이때 국내
의병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자 많은 의병장들은 어디로 가냐? 의병들은 만주 연해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독립군으로서 새롭게 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계첨은 양반형태 보수생활로 내부 결속이 약과 아까 말한 13도 창의군에서 그들을 배제했다라는 거죠. 평민 의병장을 배제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각국 영사관에다가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이걸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뭐 다 일본 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또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애국개몽운동을 볼 텐데 이것도 애국개몽운동은 이 의병이 일어날 때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의병과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점검을 좀 해볼게요. 자, 의병. 이게 이제 국권피탈 바로 직전에 의병 활동과 이제 애국개몽운동인데 차이가 뭐냐 이거죠. 자, 의병이라고 한다면 의병은 뭐냐면요. 지금 당장 싸우자 이겁니다. 당장 싸우자. Right now예요. Right now. 지금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전투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나라를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되는 거야라는 거죠. 의병. 바로 싸우자. 당장 싸우자. 반면에 애국개몽운동은 이제 이 의병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었죠. 부정적이면서 야, 지금 싸운다고 지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일단 우리는 뭐부터? 일단 힘부터 키워야 돼. 힘부터. 어떻게 해요?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산업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산업을 통해서 우리의 자본력을 키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준비론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힘 스스로 자자에 강할강자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국권 회복해야 되는 거야. 나라를 그 다음에 회복하는 거지. 당장 싸워갖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야, 이분들과 이분들의 사실상 성향이 완전히 다르고 상당히 좀 으르렁거렸던 사이예요. 같은 목적은 같습니다. 나라를 찾는다라는 목적은 같지만 그 방법상에 있어서 이들은 당장 싸우자. 이들은 준비하고 싸우자. 스스로 힘을 키운 다음에 싸우자라는 쪽을 했던 거죠. 알겠죠? 요게 이제 의병과 애국개몽운동. 우리가 특히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자, 딱 국한돼서 하는 말인데 어느지 범주가 있어요. 시기적 범주. 시기적 범주가 보통 일반적으로 1904년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국권을 뺏기는 1910년까지 전개됐던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의병과 애국개몽운동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한번 내용을 좀 더 요게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국개몽운동의 전개, 국권 회복을 추구했다. 일단 국권 회복인데 뭘 통해서? 교육과 산업과 언론을 통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실력을 키우다. 실력 양성이죠. 실력을 키우고 준비하고 힘을 키우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주목해야 될 게 사회 진화론이죠. 이 사회 진화론. 자, 이게 이제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진화론은 알 겁니다. 다윈의 어떤 그 진화론. 이게 이제 그 영국의 스펜서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식민지배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 뭐냐면 우리 동물 세계에서도 자연 세계에서도 이제 진화론이 있듯이 바로 이제 그 사회 그 자연 세계의 진화론은 뭐예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 거예요. 도태되고 죽는 거예요. 그걸 사회에다가 적용시킨 거죠. 그러면서 강한 자는 살아남는 거고 약한 자는 죽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약한 자인데 그럼 약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한 자가 되면 되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은 근데 강한 자가 되면 되는데 약한 자로 판명이 됐어. 그럼 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 입각에서 자, 우리는 아직 약한 자다. 그러면은 뭐 하는 거야? 힘을 키우는 거지. 힘을 키우고 강자가 되면 되는 거야. 약자가 아니고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약간의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힘을 키우고 교육을 통하고 산업을 육성해서 힘을 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수긍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사회의 진화론의 맹점이에요. 너희들이 강자가 되면 되겠지만 약자로 판명되었을 때는 그럼 그걸 그냥 받아들여라는 거야. 이게 이제 사회 진화론, 이 실력 양성이 나중에는 이제 약간 이쪽을 좀 빠져 계신 분들이 사실상 조금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일부가 약간 친일 행위를 하는 친일파로 이제 많이 건너가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때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을 키우고 나라를 되찾자라는 건데 여기서 좀 봐야 될건 이제 우리가 각각 단체들을 좀볼 겁니다. 단체들. 자, 보안회, 헌정정부의 대한자강회 이렇게 이어질 텐데 자, 여기서 이제 보안회 같은 단체들은 보안회는요. 당시 어떤 활동을 했냐? 이런 활동을 했답니다. 일제히 황무지 개헌권 반대운동. 자, 일본이 황무지, 우리나라 황무지 이때를 개간하겠다고 1904년도에 하야시라는 놈을 보내갖고 우리 황무지를 자기들이 개간해갖고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로 황무지 개간을 하겠답니다. 그러자 이 보안회는 대표적으로 이제 관리 회사거든요. 관료들이 이제 만든 회사예요. 아, 조직이에요. 회사가 아니고 조직. 관료들이 만든 조직인데 여기서 이제 황무지 개헌권 반대 운동을 꾸준히 계속 전개합니다. 규탄 대회를 개최한 거죠. 그 규탄 대회 결과로서 자, 보안회 무조건 해야 돼 이거 황무지 개헌권 반대 운동. 그래서 저지에 성공을 거뒀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들은 더 나아가서 스스로가 농광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농광회사가 딱 맞죠. 농지를 광자가 넓을 광자, 농지를 넓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이런 회사를 만들게 이른다라는 거죠. 알겠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 탄압으로 결국 뭐 이거 결국은 이제 일진의 탄압으로 사실상 보안회는 해체가 되고요. 요 보안회를 이어봤던 게 누구냐면 헌정연구회입니다. 요거를 계승했던 게 헌정연구회. 그러니까 일본 일제의 탄압이 이제 조금씩 생기니까 사실은 조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 뭐 자신들의 어떤 그 입장을 정확하게 드러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가? 저희들은 뭐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입헌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라는 거죠. 입헌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예요라고 하면서 헌정 연구회라는 걸 만든 거야. 알겠죠? 그 헌정 연구회에서는 자, 말 그대로 의회 설립을 위한 입헌 문제를 수립을 주장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들이 또 모습을 좀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진의 규탄 대회를 갔다가 역시 해산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해산되고 말았다. 자, 해산되었던 게 다시 또 계승했던 단체가 1906년도에 만들었던 대한자강회입니다. 이게 1904년도, 5년도, 6년도에 각각 이게 만들어져요. 자, 계승한 겁니다. 보안에 계승했던 게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를 계승했던 게 대한자강회가 되겠어요. 자, 이 대한자강회는 좀 더 이제 확대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자강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자강. 뭘 통해서? 산업을 통한 자강을 계속해서 역설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지회를 설립했고요. 지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보도 가능했고요. 뭐 연설을 개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민들을 끌어모았던 거지. 민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역시 일본의 감시, 레이더망에 걸렸겠죠. 레이더망에 걸리는 과정에서 고종의 이런 거죠.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 자, 이거 잘 보세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 이것도 별표.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일제가 이때 통감부에서 뭘 만들었냐면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보안법을 만들어갖고요. 그래서 강제 또 해산시킵니다. 보안법에 위반한다. 라고 해갖고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던 게 바로 대한자강회입니다. 알겠죠? 강제 해산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한자강회는 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안에는 황무지개헌권 반대운동, 헌정연구회 입헌군주제 수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진의 규탄대를 열다가 해산됐고요. 대한자강회는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역시 통감부에서 해산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총독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통감부가 되겠죠. 아시겠죠? 네. 자, 중요한 거. 이게 베리베리 임포턴트죠. 시험 문제는 이 회국개혁운동에 이 신민회가 거의 3분의 2 이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병과 애국개봉을 약간 대립각을 세운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같이 전개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신민회예요. 그러니까 의병과 애국개봉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맨날 이게 으렁으렁 싸웠거든. 의병을 했던 분들하고 의병장들하고 애국개몽운동 전개했던 분들은 서로 싸운 거야. 니들이 맞냐 내가 맞냐 방법상에서도 잠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두 개를 결합했던 게 바로 누구다? 신민회가 되겠어요. 신민회.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신민회의 활동, 자, 애국개몽적인 활동. 일단 표면적으로 했던, 자, 처음부터 이제 조직 창립 목표부터 몰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은 다 안창호가 지금 뭐 대한자강회 이런
단체들이 걸리니까 일단은 우리가 대놓고 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우리가 통감부 몰래, 일제 몰래 우리가 좀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다른 어떤 인물들, 웬만한 인물들, 그 독립투사들 다 끌어모은 거예요. 친구의 친구, 친구, 친구가 다 끌어모아갖고 이렇게 만들었던 조직이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신민회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일단 비밀결사 형식으로, 비밀결사 형식으로 아무도 이제 조직 체계에 간부들 빼고는 조직에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지. 그렇죠? 이런 비밀결사 형식으로 이제 전개가 그 조직이 되었다. 주로 어디 조직이냐? 서울하고 그다음에 서북 지역. 서북 지역이 어딘데 선생님? 이러면 서북 지역은 이쪽입니다. 어디냐? 여기 여기 여기. 이쪽에 서북 지역 상공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평양을 중심으로 상공인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쪽 지역 서울과 이제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했고 기독교인들이 되게 다수 차지했다, 다수 들어있어 조직에 몸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는 역시 국권 회복이죠. 나라의 권리를 회복하자.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좀 주장했던 게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죠. 동화정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들이 공화정을 처음으로 꺼냈던 조직이 바로 신민회가 됐어. 공화정을 통한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입니다. 종화정. 자, 이 공화정에서는 사실 왕을 인정하나요? 안 하죠. 공화정에서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지만 뭐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이 군주라고 하는 건 존재했었잖아요. 그렇죠? 군주를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입헌군주제는 군주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거죠. 군주의 권한을, 임금의 권한, 즉 왕의 권한을 제한을 준다라고 한다면 공화정은 아예 왕을 인정 안 하고 드디어 이제 국민들의 대표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약간 공화정 형태. 이거 고종이 그렇게 좋아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화정을 주장했었다. 자, 활동을 보시면 활동이 바로 이제 뭐일까요? 바로 이제 애국개몽과 의병이죠. 아까 애국개몽 뭐라고 했어요?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양성해서 준비하고 힘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국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뭐야? 교육과 산업 들어가는 거죠. 신민회가 만든 학교 뭘까 했을까? 대성학교, 그 다음에 오산학교 여기 있습니다. 안창호가 평양에서 만들었던 대성학교하고 이승훈이 정주, 자신의 고향이었던 정주에서 만들었던 오산학교. 이게 대표적인 신민회 학교가 되겠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알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뭐 누가 만들었냐, 누가 설립했냐까지는 몰라도 이게 신민회가 만든 학교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역시 산업을 통해서 자기 산업 전환 준비. 자기 회사는 도자기입니다. 어머, 자기 이거 아니에요? 도자기 회사. 그다음 태극서관은 출판사, 그렇죠? 그 도자기 회사 출판사를 통해서 이 자본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 자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운 다음에 이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고전을 가능했던 거, 민족 고전을 가능했다. 이런 것들 조선 광문을 통해서 민족 고전을 가능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주로 이제 뭐예요? 애국개몽 운동의 일환이다라고 본다면 그 밑에 건 뭐냐면 독립운동기지. 자, 우리가 이렇게 맨날 준비하고 교육화 산업만 해서는 안 된다. 싸워야 된다 이거지.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의병활동 필요해요. 싸워야 돼.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일단 기지가 필요하겠죠. 기지. 독립군 기지가 필요해요. 싸울 수 있는 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지를 만든죠. 근데 국내에서는 만들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국외에다 만든 거죠. 어디다가? 여기다가 만든 거였어요. 여기가 어디인데요? 서간도 지역입니다. 서간도 지역에 있는 여기에 하나의 지역이 있어요. 삼원보란 지역이에요. 이쪽이 삼원보라는 지역인데 삼원보 지역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거죠. 삼원보 지역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알겠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한 거야? 싸울 준비해야겠죠?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싸우기보다 학교 만들어갖고 여기서 이제 무인들을 키워내는 거지. 독립군들을 양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독립군 기지 플러스 독립군 양성입니다. 독립군 양성을 통해서 싸워야겠죠? 싸웁니다. 독립군 양성을 통해서 싸우자! 라는 분위기가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애국개몽과 뭐예요, 결합? 바로, 의병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신민회가 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일제가 날조한 무슨 사건? 백오인 사건입니다. 백오인 사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백오인 사건. 자,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 와해가 되고 말았다. 와해가 되고 말았다. 이유는 그렇죠. 비밀결사였는데, 어떻게 이제 이게 걸렸냐라고 한다면, 여기 황해도 안악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안악. 안악 사건이라고 터졌는데, 이때 안악에 누가 있었냐면, 안명근이라고, 안중근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명근이, 무관학교를 만들고자, 당시 부호들로부터, 친일 부호들로부터, 이제 군자금을 이제 막, 군자금을 뺏으려고 하고, 이제 군자금을 이제 강제로 이제 거두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부호가 이제 일제에다가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걸려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안악 사건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줄줄이 비엔나처럼 다 걸린 거죠.
이게 안면근을 비롯해서 이제 수백 명, 한 600명의 이제 그 뭐 고문 좀 하고 이제 불어 하면서 이제 사실상 좀 탄압을 했죠. 그 과정에서 600명 가까이가 검거됩니다. 또 그 중에 600명 가까이 검거되는데 웬만하면 다 걸리는 거지. 그 중에서 보니까 이 신민의 회원들이 105명에 이른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신민의 핵심 세력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상 신민의가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요게 이제 105인 사건이 언제냐면 국권 피탈 당하고 그 이듬해 나라 뺏기고 이때는 이게 1907년도에 조직이 됐거든요. 1907년도에 조직이 돼서 국권 피탈 당한 다음이었던 1911년 드디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결국 해산이 되고 맙니다. 11년 알겠죠? 자, 애국 계몽 운동의 의의는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적을 긍정했다라는 거. 그쵸? 긍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힘을 키우자는 건데, 만약에 약자로 판명이 됐다면, 받아들이자는 쪽이니까, 어느 정도 긍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약간 어느 정도 공헌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조금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가 그런 거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이렇게 결국 친일 행위를 하는 친일파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친일파가 되는 하나의 그 계기를 마련해 준게 계기의 어떤 그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계기가 되었다는 거에 여러분들 의미를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사회 진화론 요거 좀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신민 활동 다 봤고요.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간도와 독도가 있습니다. 간도 독도. 이거는 이제 개별 문제로 가끔씩 나오고 있죠. 개별 문제로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애국계몽 운동의 전개가 아니고 이거는 간도 독도는 따로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야, 우리가 뭐 간도 하면은 이제 옛날에 언제야? 이거 저는 후기 때죠. 전 후기 때 이제 경계를 정한다. 백두산 거기다가 경계를 정한다라는 비석 하나 세웠죠. 이게 숙종 때인데, 숙종 때 이제 요 비석을 세웠고 이제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여기에 비석에 이런 내용이 써 있다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죠? 서희 압록.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동의 토문. 있었는데, 서쪽에 위치는 압록강으로. 동쪽의 위치는 토문강으로 한다. 근데 압록강에 있어서는 그 국경에 있어서 압록강을 정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의견이 동일했어요. 근데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죠. 토문강에 대한 해석. 선생님 토문강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러니까 국경 문제인데 여기다 비석을 세운 거예요. 비석을 세우고 토문강이 어디냐? 우리는 여기라고 한 거야. 토문강은 여기 송화강이라는 큰 강이 있는데 여기가 토문강이다. 그래서 토문강은 여기가 그래서 토문강이기 때문에 국경이 여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했던 게 우리 입장이에요. 반면에 청나라는요? 아니다. 두만강이다 한 거죠. 청나라 입장은 두만강. 그래서 이거 국경 문제 때문에 이거 해석 문제로 당시 간도에 대한 귀속 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대한제국이 때 뭐 한 거야? 우리 민들이 여기 되게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경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민들이 계속 올라가서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교민들이 되게 많이 여기 살았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때는 뭔가 자주권이잖아요. 그렇죠? 자주적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을 딱 위용을 갖춰야 되니까 대한제국 하면서 내가 황제로서 우리 교민들이 사는 곳에는 내가 모두 다 내 관할하에 내가 다 통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도 관리사를 여기다가 파견하기도 했었습니다. 관도 이범윤 요거 기억하셔야죠. 우리 대한제국이 때 한번 봤습니다. 이범윤을 관도 관리사로 파견하기도 했었고 요거를 이제 여기 함경도에 행정구를 편입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뭐였어? 을사늑약을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을사늑약을 근거로 어떤 협약을 체결하냐? 간도 협약이죠. 누구? 지금 언제야? 1909년도잖아. 1909년도는 뭐가 을사늑약 체결 이후잖아요. 그렇죠? 을사늑약 때 뭐 있었습니까? 외교권이 박탈당했어.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상 이 간도에 대한 어떤 뭐 협약을 하는데 중국과 청나라와 뭐 협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당연히 뭐 일본이 못 나타나겠고 일본이 누구하고 청나라하고 이제 외교를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 준 겁니다. 일본이 우리가 직접 우리 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 일본이 나선 거야. 왜? 자기들이 우리의 교역권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일본은 청나라한테 넘겨주고 뭘 얻었을까? 그냥 공짜는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그래서 남만주 철도 부설권. 이 남만주가 어디냐면요. 남만주 부설권 하기도 하고 안봉선 철도 부설권이야. 안봉선 남만주 또는 안봉선 이쪽에 있죠. 이쪽 요 철도 부설권
남만주 철도 부설권, 즉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서 뭐 더 있습니다. 이게 푸순에 있는 광산 채굴권 뭐 그런 등등이 있는데 뭐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몇 가지 이제 이권을 딱 경제적 이권을 대가로 받고는 청나라에게 그 간도를 넘겨줬던 게 바로 당시 간도 협약. 그다음부터 우리 간도는 뭐 우리 민들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더 이상 우리의 영토가 되지 못했던 거지. 알겠죠? 자, 독도와 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뭐 역사적 연원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신라 지중왕 때 처음으로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을 복속했다 뭐 나오고 숙종 때 뭐 했습니까? 안용복 기억나시나? 안용복?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안용복 알죠? 울릉도 어부였습니다. 안용복이 일본 독구가 막부에 건너가고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왔어요. 두 번 갑니다. 한 번은 개인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왔었고요. 어부니까 배 타고 간 거죠. 한 번은 누구? 숙종명으로. 숙종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숙종을 명을 받고 한 번 더 가세요. 도일 사건이라고 하지. 일본을 건너갔던 사건. 요겁니다. 요건 좀 그래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전근대사긴 하지만 조금 체크해 두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파견하고 주민을 이주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울릉도 개척 내리면서 그 옆에 있던 부속섬이었던 독도까지 관할했던 거예요. 우리가 맨날 울릉도 하지만 그 옆에 독도도 사실은 우리가 관할했던 지역입니다. 항상 우리 역사에서 우리 지도를 보시면 항상 울릉도 옆에 그 독도 섬이 항상 같이 있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우리 영토 관념이었다. 우리 영토 안에 있다라는 하나의 우리의 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울릉도와 독도는 관계없다. 일본 관계없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넘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 어민들이 자꾸만 주변에 나타나니까 완전하게 우리 영토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칙령 41호. 칙령이 뭐예요? 왕의 명령으로서 이제 이 땅을, 이 영토를 이제 우리 영토다 라고 이제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 대한제국은 당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독도를 울도군 안에 포함시켰다는 거지. 그 독도 우리 땅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정부에서 펴낸 신문에다가도 게재했던 겁니다. 이제 다 알리는 거죠. 알려갖고 이제 우리 영토를 알렸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러일 전쟁 중이에요. 이거 매우 잔인하죠.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심하네요. 자기네 어떤 그 현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킨 거. 강제 불법 편입. 강제 편입. 뭐 강제로 한 거죠. 불법이죠. 그럼 선생님, 얘네가 강제로 편입했으니까 우리 영토를 뺏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방 광복 이후에 당연히 우리 영토 들어왔고 우리 땅이 되는 거 맞는데 일본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유는 이거예요. 당시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영토는 우리가 강제로 뺏은 거긴 하지만 독도는 당시에 우리가 주인이 없는 땅을 그저 차지한 거다. 뭔 거야? 주인이 없는 땅을 뭐라 그래요? 무주지라고 하잖아.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 자, 주인이 없는 땅을 우리가 단지 차지한 걸 보여야 하기 때문에 당시에 주인이 없는 땅을 차지하는 건 바로 내 영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주인이 없는 땅을 단지 차지한 걸 불과하지 너의 영토를 뺏은 게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하는 거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자신의 영토라는 걸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건 불법이 분명합니다. 알겠죠? 음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병부터 해갖고 또 이제 애국계 몽동 간도 독도까지 다 봤고요. 자, 잠깐 숨을 돌린 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 경제와 사회 파트 한번 점검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